중국 실록 6권 중종 3년 8월 28일 개사 첫 번째 개사 1508년 명정덕 3년 대간이 외람된 가자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8월 2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황보겸이 외인에게 욕을 당한 것은 패조 때의 일입니다. 황보겸이 외선을 청량하는 일로 포구에 이르렀으나 외인이 마중 나오지 않았으므로 매를 때리려 하였더니 그 외의 아들이 여러 외들과 함께 와서 에워싸고 칼을 뽑아 욕보이려는데 마침 제포천사 예충년이 풀어주어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루만져 어거하는 데 도리를 잃어서 그러한 것이니 어찌 자목의 책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또 외람된 가자는 참으로 한결같이 개정하여야 하는데 십여인이 오히려 개정되지 않으니 이는 신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자의 일은 다시 개정할 수 없다. 황보겸은 개차하라 하였다. 외선을 청량하는 일은 광해군 원년 1609년에 일본과 맺은 기유 약조에 세견선이 쓰는 대선 6척, 중선, 소선은 각 7척으로 하고 대선은 28척 내지 30척, 중선은 26척에서 27척, 소선은 25척 이하의 길이로 한다는 것에 따라 외선의 길이를 자로 재는 일을 말한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8월 2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8월 30일 김얼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외람된 가자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외람된 가자를 모두 개정할 것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승지 정몽정이 아뢰기를 신이 선위서로 평안도에 다녀올 적에 가물고 일찍 서리가 내려 벼가 여물지 않아 백성이 많이 굶주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비록 전만은 멈추었으나 무제 군사를 분급하는 이일 때문에 군사를 뽑느라 말을 몰게 되는데 한 섬에서 모는 것이 7, 800 정도가 되므로 식량을 대어주기가 매우 어려우니 풍년이 되거든 시행하소서. 또 평안 황해 두 도는 천사의 왕래를 겪어서 백성이 시기에 맞춰 경작하지 못하였으니 금년의 전세를 연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말을 몰아가는 일은 우선 멈추라. 세를 면제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해서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일 정류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9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재상에 대한 분수는 영갑에 뚜렷이 실려 있는데 정전의 면세는 예전부터 이런 전례가 없거늘 하물며 평안도는 평시 수세가 다른 도에 비하여 3분의 2이겠습니까? 이제 만약 면세한다면 군량이 모자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량이 비록 중하나 민생이 가련하니 몽정이 아랜대로 특별히 면제하라 하였다. 중종 실록 6권 중종 3년 9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외람된 가자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종부시의 종 영수 기수는 나이 겨우 10살인데 다 원종 공신에 참여했으니 그 모록이 확실합니다. 더구나 이제 각 관사가 피폐하였으며 면천은 중한 일이니 개정하소서. 화순 현감 최몽석이 부민 배금룡 등 팔인은 마적이라고 감사에게 보호하여 광주에 옮겨 가두었는데 며칠 안에 5인이 죽고 3인은 한 차례 형신을 받고서 죽었으니 이는 반드시 형벌을 지나치게 한 소치이므로 추국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감찰 권견이 김정간을 수고하는 일로 공주에 갔습니다.
공주에서 화순이 멀지 않으니 그대로 가서 추구하미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개하기라. 외람된 가자일은 다시 개정할 수 없다. 영수 등은 공신 도감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르게 하라. 몽숙의 일은 아른대로 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6권 충정 3년 9월 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명하여 홍석귀를 놓아주게 하였다. 그 일의 정상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충정실록 6권 충정 3년 9월 3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충정실록 6권 충정 3년 9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외람된 가자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사마현령 유면은 처음에 3등 현령에 제수되었는데 그 골이 세자남을 꺼려서 회사에 모종하여 본현으로 바꿔 제수되었습니다. 이 버릇을 길러주어서는 안 되니 추국하여 주위를 다스리고 아조도 이조도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가자일은 윤회하지 않는다. 충정실록 6권 충정 3년 9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충정실록 6권 충정 3년 9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안처성 정은 박수문이 외람된 가자를 죄다 개정할 것을 논했다. 영사 박안성이 아뢰기를 전리는 국가가 중히 여기는 바이므로 성종조에서는 효자 열부를 각도로 하여금 찾아 아뢰게 하였습니다. 지금인들 어찌 해당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성종조의 일과 같이 하소서 하였다. 충정실록 6권 중종 3년 9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효자 열부를 박안승이 아랜대로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찾아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6권 중종 3년 9월 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6권 중종 3년 9월 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공신도감 난관 선희안이 유순정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원종 공신을 마련할 때 장수들이 각각 거느린 군인의 도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록하였으므로 그 늙고 젊은 것을 상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영수 등을 상고하건대 병인년에 과연 12여 세였으니 개정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정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6권 중종 3년 9월 5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찬관 성몽정이 아뢰기를 태백이 이미 오랫동안 경천하였으니 공구 수성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화교하여 구원하였다 하자 몽정이 아뢰기를 구원은 헛된 문식입니다. 대신을 불러서 골성을 함께 논해야 합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6권 충정 3년 9월 5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명일 의정부 부원군 육조판서 이상을 불러서 수성하고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는 실사를 물으라 하였다. 충정실록 6권 중종 3년 9월 5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대관이 외람된 가자를 모두 개정할 것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조종조의 구례에 종친이 바늘에 들 적에 손목을 차서로 삼는 것은 천속의 족친을 중히 여기고 가깝고 먼 분수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래의 종친의 당상이 많으므로 종부씨가 종친부의 수본에 의하여 좌목을 따라 반열에 드는 것은 그의 조종의 끼친 뜻에 어긋나니 구례에 따라 손목을 반열의 차서로 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친이 반열에 드는 일은 상고하여 아뢰라. 가자일은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정실록 6권 충정 3년 9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춘추를 가항했는데 장공편의 가을에 여기 있었다라 한 대목에 이르러 참찬관 이세인이 아뢰기를 하늘의 이변이 일어나면 임금은 마땅히 공구수성하고 가라앉혀야 합니다. 태백이 경천을 하니 이는 비상한 이변입니다. 옛말에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면은 실사로 하고 문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비록 이제 직언을 구하여 폐단을 아뢰지라도 말단을 삼가는 것일 뿐이니 먼저 스스로 덕을 닦고 착한 무리를 등용하여 엄사 한 자를 무리쳐 밟고 착한 것이 자라고 어둡고 악한 것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응답하는 실지입니다 하였다. 집이 안팽수 헌납 2번이 외람된 가자를 죄다 개정할 것을 아뢰고 팽수가 또 아뢰기를
반정한 처음에 충효와 열행이 있는 자를 다 정리하여 복호하였습니다. 정선분의 아들을 충효의 후예라 하여 이미 녹용을 명하셨으나 정녀 복호의 명은 추가하지 않으셨으니 빨리 주장하소서. 태조의 관리가 거의 다 송사를 그릇되게 판결하였고 지금도 남은 버릇이 아직 있으니 관리가 판결을 바르게 하였는가 그르게 하였는가를 먼저 가리는 법을 더욱 밝히소서 하고 세인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기름진 땅이 많은데도 백성이 개간하지 않은 것은 요역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가경전은 연안을 정하여 세를 면제해 놀리는 땅이 없고 백성이 즐겨 갈아먹게 하소서. 평안도의 군사가 변방의 고구려 방비하러 가면 진장이 거의 다 군장 잠고를 빙자하여 징속을 많이 하므로 이 때문에 이산되어 군액이 날로 줄어가니 변방을 지키는 군사에게는 관에서 군기를 쓰게 하소서 하고 지사 송일이 아뢰기를 변방의 이런 마땅한 인재를 얻어서 절도의 책임을 맡겨 조치하게 하는 것만 한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사졸이 쓸 군기를 죄다 장만해 줄 수는 없으며 또 남방의 전죽을 양계에 날라 보내도록 이미 영이 계셨거니와 신의 뜻으로 만약 화살을 많이 만들어 배로 날라 보내어 사졸에게 두루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금토관 유옥이 아뢰기를 임금의 일로는 경련을 큰 것으로 삼건을 요사이 혹 열기도 하고 혹은 거두기도 하여 점차 천만 못합니다. 이제 날씨가 서늘해가니 부지런히 나아가셨어 하였다. 세인이 아뢰기를 경련은 학문만 일삼을 뿐 아니라 어진 사대부를 만나 정체를 자문하는 것 또한 중한 일입니다. 만약 궁중에 깊이 거처하시면 총명이 날로 가리워져서 편안하려는 마음이 따라서 생기실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 뜻이 매우 온당하다. 유의하여 부지런히 나오겠다 하였다. 영사 박건이 아뢰기를 관리가 송사를 지체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성종조에서는 오래 지체된 것을 뽑아서 기일을 한정하여 판결하게 하였으므로 관리가 감히 지체하지 못하였으니 이제도 해가 오래되어 판결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기한을 정하여 판결을 독촉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사절이 침탈당하는 것및 먼저 관리의 판결이 바른가 그런가 가리는 등의 일은 당일 회의 때에 아울러 의논하라. 정승근의 정묘에 대한 일도 의논하라 하였다. 역은 동물명으로 형상은 자라와 비슷하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귀로 살을 만들어 물에서 사람에게 쏜다고도 하고 모래를 머금었다가 사람에게 쏴 사람이 맞으면 곧 종기가 나고 그림자에도 맞아도 병이 난다고 하였다. 관리가 판결을 바르게 하였는가 그르게 하였는가를 먼저 가리는 법은 모든 송사에서 그 그릇 판결하였다고 정소하는 것은 지품하여 타사로 이관하여 관리가 판결을 바르게 하였는가 그르게 하였는가를 먼저 가린다. 대전 송록형전 격옥일한 청리에 있다. 가경전은 등록되지 않은 전지이다. 모든 전지는 20년마다 다시 측량해서 문적을 만들어 호조와 그 도읍에 비치하는데 그 뒤에 더 일고 누락된 것을 말한다. 징속은 형벌을 가름하여 치르는 금품을 거둠을 말한다. 전죽은 화살에 쓰는 대나무를 말한다. 충종실록 5권 6권 중종 3년 9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가 비인청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태백이 여러 달을 경천함은 비상한 이변이니 내가 마땅히 공구수승해야 하려니와 또한 상하가 서로 닦아서 이를 거치게 하여야 할 것이니 함께 의논하라 하자. 영의정 유순 우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상께서 덕을 닦으시는 것을 보면 재변이 없어야 할 터인데 이제 이와 같음은 신등이 덕이 없어 정상 자리에 있으므로 부른 바이니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어찌 경등 때문이겠는가? 내가 덕이 없어 혹 억울한 일이 있는 소치이니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라
이제 천둥은 이미 소리를 거두었으나 제 때가 아닌데 천둥하였으니 이는 또한 재변이다. 바야흐로 재변을 거치게 하라고 의논하는데 다시 이런 변이 있으니 내가 매우 두렵다. 덧근데 김은기가 천문을 안다고 하니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자 이웃은 등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재변이 거치게 하려고 수의하는 때에 또한 뇌변이 있으니 이는 신등이 정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므로 사퇴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사행하지 말고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 전교하였다. 유순 등이 아뢰기를 하늘이 변을 보이면은 불은 까닭이 있으니 상하가 서로 닦아서 꾸지음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중의보다에서 관리가 혹 법을 소리하고 사정을 따르거나 혹 술을 마시기를 좋아해 이를 버려두거나 혹 백성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아 옥성을 많이 밀려 억울함을 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듯하니 경중에서는 법사가 외방에서는 감사가 규찰하여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양계의 진장이 군령을 범하는 사졸에게서 일체를 징속하는 까닭에 의지할 곳을 잃으니 과연 이런 폐단이 있으면 절도사에게 하유하여 적발해서 개문하게 하소서. 그런 줄 알면서 그릇되게 판결한 관리를 치죄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또 속록의 판결을 바르게 하였는가 그러게 하였는가를 먼저 가리는 법에 따른다면 사송이 더욱 빈번하여 이를 결단할 날사가 없을 것이니 먼저 가리는 법을 쓰지 마소서. 정성건의 충효는 간절하나 충효에 있어서는 별로 드러난 것이 없으니 효자로서 정녀하고 복하소서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로 6권 중종 3년 9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6권 중종 3년 9월 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외람된 가자의 일을 두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6권 중종 3년 9월 6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천둥하며 비가 오다. 중조실로 6권 중종 3년 9월 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두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6권 중종 3년 9월 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로 6권 중종 3년 9월 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종친들은 소목의 차례로 반열의 차서를 삼게 하였다. 중종실로 6권 중종 3년 9월 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6권 중종 3년 9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이 충순이 절도사로 있을 때에 범한 바를 사유를 겪었다 하여 버려두도록 명하셨으나 이를 아주 용서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숙기는 여러 대의 재상이나 부민을 사사로이 부렸다 하여 오히려 파출되었거늘 하물며 충순은 폐조에서 가슴을 외람되기 재수한 사람인데 이겠습니까? 비록 율문에 따라 논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청컨대 파출하여 그 죄를 징계하소서. 또 속록의 관리가 판결을 바르게 하였는가 그릇되게 하였는가를 먼저 가리는 법은 곧전 왕조에서 제정한 바인데 이제 이 법을 쓰지 않으므로 관리가 그런 줄 알면서 그릇되게 판결하는 것이 많습니다. 안팽수가 본부의 뜻으로 아뢰었거늘 대신은 사송이 빈다 하다 하여 이를 막았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속록에 따르고 그 법을 폐지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순의 일은 숙기의 전례에 따라 파출하라. 판결을 바르게 하였는가 그르게 하였는가를 먼저 가리는 법은 나도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대신이 번거롭다고 하므로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선왕께서 어찌 우연히 생각해서 하셨겠는가. 속록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판윤 전임이 아뢰기를 신이 응방제도가 되었는데 매의 수가 아주 적어서 잡는 꿩이 많지 않으므로 혹 진상을 고라는 수가 있으니 청컨대 함경남도 및 강원도로 하여금 매를 얻는 대로 봉진하게 하며 어떠하겠습니까? 또 새를 잡는 사람의 원수가 20인인데 많이 모자라니 중차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성종조에는 뇌, 외, 응방이 모두 있었으되 매의 수가 넉넉하였는데 지금은 내응방을 폐지하여 외방에서 봉진하는 매가 다 외응방으로 돌아가니 그 수가 모자람이 없을 터이다.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더 늦
더느라고 이미 봉진하지 말게 하였는데 경의 말은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새 잡는 사람은 6인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다 본역으로 돌리라 하였다. 그렇다. 충주시로 6권 중종 3년 9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이승원 김극괴는 헌부가 장제로 조율하여 절도인 각 고을의 영구히 정숙하여 종을 만들었는데 정은일 김세견의 죄가 이와 같은데도 건부가 이러한 예로서 논하지 않았으니 죄는 같은데 적용한 율이 다릅니다. 장관대 대신에게 의논하여 합당한 율을 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물을 것 없다. 이는 건부가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니 그것을 따지라 하였다. 충정실로 6권 충정 3년 9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좌이정 박원종 좌이윤 이전미 경사에서 돌아와서 곧 아래기를 서반 최영이 신에게 말하기를 성이 아니 왔을 적에는 내 공이 많았으므로 본국에서 마땅히 나에게 집을 살 재물을 주어야 할 터인데 모름지기 이뜻을 전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고 또 찬자를 써서 보이며 말하기를 그대는 이 글자의 뜻을 압니까? 중국 사람 중에는 이 글자의 뜻으로 그대의 전화를 의심하는 이가 맞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힘써 변명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최영은 우리나라의 일에 성심껏 분주하는 사람이니 조금 보내주어서 그 뜻에 답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평안황의 두 도는 쇠잔하고 피폐할 뿐 아니라 이제 또 농사를 그르쳤으니 회복할 계책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이 월광하여 울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신이 동파에 이르러 성변 전지를 보았는데 태백을 두려시 말하지 않았으니 외방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태백이 경천한 뜻을 곧바로 써서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아랫일은 천천히 결정지으리라. 말리기를 무사히 갔다 돌아오니 참으로 반갑다 하였다. 중종실로 6권 중종 3년 9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래기를 전일 장리의 조율을 하문하셨을 때 장도율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대명률을 인용했습니다. 대전의 장도율은 대개 도적을 위하여 둔 것이고 장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리의 죄를 만약 장도율에 따라 절도에 정속하여 주의를 만든다면 그 자손이 어찌 응당 동서반에 소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전일 김세견의 조율에 이 율문을 인용하여 아뢰지 않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도 이치가 있는 듯하니 정성에게 물어서 이 법이 하나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장도율은 강도 절도 등의 죄벌을 규정하는 율문이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김극괴 등의 이런 신 등이 율문 및 대전을 참작하여 상세히 조율하여 아뢰었는데도 정원이 아랜 바에 따라 정승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셨으니 만약 신 등의 조율이 그러다면 신 등이 죄가야 없을 수 없고 만약 그것이 옳다면 중간에 요동하여 굳게 한 것도 주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정원이 아랜 사연을 보여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이 아랜 바는 건부와 헌부의 조율이 같지 않기 때문에 수위의 뜻인 즉 이 법이 하나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충조실로 6권 중종 3년 9월 1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이세영을 계승부 유수로 이희맹을 사관은 사관으로 서지를 사헌부 장령으로 유계종을 병안도 절도사로 심형을 전라우도 수서라 삼았다. 근조시로 6권 중종 3년 9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이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장도조를 보면 절도에 정속하여 종을 만드는 것은 오로지 절도를 위한 것이며 장리를 가르켜 말한 것이 아니니 근부의 조율이 온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도도 이러하니 근부의 조율에 따르라 하였다.
충주시로 유권 충정 3년 9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선 전광필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대명률과 장도율을 감림자도조에서 상세히 죄다 상고했거늘 이제 보건대 대신의 의논은 신등의 일이 자구라 하였고 또 덕근대 정원은 본부와 근부의 용렬이 서로 어긋난다고 아뢰었다고 하니 근부의 조율 및 정원이 아랜 사연을 보여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이미 분부하였거나 널잘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자 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감림자도는 도적 중에서도 더욱 중하므로 사십간이면 자맹에 해당합니다. 전일 정의가 죄를 받았을 때도 이 율문을 인용하여 법관이 율문을 고집하였으나 상께서 차마 이것을 조사에게 실사할 수 없다 하여 말감하셨으니 곧 한때의 특별한 언전이었습니다. 이제 상의 분부와 신들의 뜻이 서로 어긋나니 모를 일입니다만 착오가 신등에게 있는 것입니까? 장제는 중재인데 정원이 법을 독려할 뜻을 두었으니 추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은 하나로 돌아가게 하고자 아랜 것이고 독려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정성은 근부의 법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일 다시 조정과 의논하라 하였다. 감림자도조는 감림하는 관원이 스스로 금품을 훔친 데에 관한 죄벌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사십관은 작물을 동전으로 환산한 액수로 일관은 일천문을 말한다. 충주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충정시로 유권 중종 3년 9월 13일 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대선 전광필 등이 아뢰기를 대풀이 생각하여도 신등이 법률을 적용한 것이 옳습니다. 정원이 수위하도록 개정한 것은 법을 독려하려 한 것이니 뜻이 없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김극계는 곧 도승지 황맹헌의 오촌입니다. 근시의 자리에 있으면서 친척 때문에 법을 독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또두번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원은 공의로 아뢰었으니 추구할 수 없다 하였다. 충정시로 6권 중종 3년 9월 14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유순 박원정 유순정 노공필 상희안 박안성이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장도조는 성화 17년 도적의 죄를 논하기 위해 수교하여서 이 조문을 만든 것이니 그것이 장리를 위하여 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김극괴 등은 이미 즉위 때에 사유를 겪었으므로 풀어줘 마땅한 바이나 이제 이미 추구하였으므로 버려둘 수 없으니 녹안하여 고신을 죄에다 삭탈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를 따랐다. 고신은 벼슬아치와 그 아내 등에 대한 품계 관직의 사령서 직첩을 말한다. 충정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4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유순에게 전교하기를 태백이 경천하여 이제껏 사라지지 않았으니 내 마음이 미안하다. 아마도 억울한 일이 있어 이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패조의 아부한 사람을 취재함은 옳으나 그 중의 죄를 면하고자 부득이 아부한 사람도 같은 촌내로 정죄하였으니 어찌 억울함이 없겠는가? 내 뜻으로는 초창의 즈음이라 밝게 가리지 못한 것이라 여기니 경등이 다시 가리라 하자 유순 등이 아뢰기를 죄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로 아부한 일이 있어 정죄되었는지 모르는데 만약 그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어찌 사실대로 고하겠습니까? 또한 요란하여 형세가 밝게 가릴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과연 옳다 하였다. 충주시로 6권 중종 3년 9월 14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북경에 다녀올 적에 일로에서 눈으로 본 폐단을 대략 아뢰입니다. 평안도 의주는 압록강을 근거로 하여 첫째 관방이 되고 안주는 청천강을 근거로 하여 둘째 관방이 되니 다한 방면의 요해의 땅입니다. 상국의 사신 및 본국의 사신이 연속하여 오가는데 안주는 관노비의 수가 적어 이를 맡겨 부리기에 모자람으로 늘 각사의 노비를 고용하여 직공하는 일에 충당합니다. 본관에 사는 각사의 노비가 그의 백여 구이니 이들을 본주에 옮겨 붙여서 쇠전하고 피폐한 것을 구제하고 이그 이장한 노비의 수는 하삼도 각고을의 원수 외의 노비를 뽑아 정해서
곡물을 거두면 안주는 조금 회복할 수 있으며 국용으로 거두는 곡물의 수도 예전보다 줄지 않을 것입니다. 또 황해도의 평산부도 길가에 있으나 노비의 숫자가 적어서 쇠잔하고 비표함이 더욱 심하니 안주의 예의에 의하소서. 평안도 각 고을의 군사는 신해년 이후로 늘 연변의 각진을 방수하느라고 한 해에 두번 왕래하는데 겨울에는 두달 보름이고 여름에는 두달 열흘이며 서로 교차히 왕래할 즈음에 자칫하면 열흘이나 한 달이 걸림으로 타그나 짐을 실은 말들이 길에 쓰러지니 그 괴로움이 다른 도보다 갑절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방어가 긴급하거나 덜 하거나를 막론하고 항시 변방에 있는 것은 곧 외적의 침입이 없는데 군사를 서서 먼저 스스로 피폐하는 것이니 이는 멀리를 내다보는 계획이 아닙니다. 다행히 여름철 방수의 수를 줄여서 그 힘을 조금 쉬게는 하였으나 부방을 마련할 때 길이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지 않아서 군사가 식량을 지고 멀리 수자리를 러 가기에 더욱 견디기 어려운 바이니 부근으로 하여금 방수를 초청해서 오고 가기에 편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가산군 또한 길가에 쇠잔한 고을로 박천군과는 엇물려서 서로 이어졌습니다. 박천은 좀 능력한데도 역관도 없으며 가산은 쇠잔한 고을인데도 본읍의 가평 관군 50여 명을 차출하여 정속함으로 남은 백성이 많지 않아 홀로 감당할 수 없으니 20명을 들어서 박천으로 옮겨 정하여 쇠잔하고 피폐함을 도우미 어떠하겠습니까? 평안도는 본디부터 거주하는 역자가 없으므로 양민을 초정하여 관군이라 불러서 대대로 그 업을 잇게 합니다. 이는 양민을 영구히 영리로 정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손은 비록 재능이 있더라도 벼슬길을 탈수 없으니 억울함이 지극합니다. 그 자손에게 문무의 재주가 있거든 벼슬길을 터주미 어떠하겠습니까? 황주 또한 한도의 거부이므로 만약 천사가 넣으면 산대 및 선위 등의 일이 평양부와 서로 비등합니다. 땅은 넓고 사람이 적은데 여역이 계속되어 백성이 흔히 일찍 죽음으로 날로 쇠잔해 갑니다. 주에서 주토가 남으로 채취와 수비하기에 인부는 괴로움이 심한데도 공납은 매우 많으니 이는 다른 고을이 없는 폐해입니다. 또 출연군을 초정하여 부리는 일이 겹치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니 그 출연군은 다른 고을에 나눠 옮겨서 겹치는 일의 괴로움을 덜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회사에 내리라 하였다. 또 다섯 조목을 올리니 평안도 각 고을이 생산되지 않은 곳에서 진상하여 농미서를 경감하는 일, 황해도 평산 탈미곶 같은 곳에 수완진군을 옮겨서 도적을 잡는 일, 장단 평양 같은 고을에서 도적을 잡는 것을 논상하는 일, 황해도 칠참의 관군을 인정하는 일, 장단고을 이배하는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장단고을의 이배 칠참 관군의 인정, 순환 진군을 옮기는 일들은 대신들에게 수의해야 하겠다. 농미서를 경감하는 일은 회사에 물으라. 도적 잡는 것을 논상하는 일도 그 관사에 물으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중국에서 조복 제복에 신는 화를 얻었는데 이것이 매우 정결합니다. 본국의 해말은 누추하니 중국 제도를 따라서 써하니 재상들에게 전교하기를 조종조의 제도를 가벼이 변경할 수 없으니 온당한 것을 의논해 아뢰라 하자. 유순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항상 해말이 누추하여 제복 조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원종이 아뢰는 중국 제도가 매우 온당하니 명년까지 조복은 사비하고 제복은 공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산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면급으로 중국의 나래를 모방한 것이다. 산디 노름이라고도 한다. 중국 사신을 맞이한 이를 상년함으로 산대 도감을 두기도 하였다. 여역은 연병, 전염병을 말한다. 주토는 산화철이 많이 포함된 빛이 붉은 흙을 말한다. 석간주, 그림 또는 도기를 만드는 데 썼다. 수비는 흙 따위를 물에 섞어 휘저어 잔물을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잉정은 계속 정해둠을 말한다. 화는 목이 긴 신을 말한다. 해말은 목이 없는 신과 버선을 말한다. 춘조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사한 정광필 등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의 장도조는 신등으로선 오로지 도적을 위하여 세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법으로 장리의 죄를 다스린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자자 같은 일은 상께서 용서하신다면 오히려 괜찮겠으나 만약 이 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폐지한다면 신등은 아마도 조정의 법이 이로부터 동요되어 굽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장제는 한 가지가 아니어서 법을 굽혀서 뇌물을 받는 것이 있고 공무로 인해서 마음대로 과령하는 것이 있거늘 이러한 죄도 오히려 그 자손을 소용할 수 있겠습니까? 감수자도로 말하면 응당 관노가 될 죄이며 소용하고 않는 데는 관계도 되지 않으니 장도의 조문을 인용하여 죄를 정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함께 의논하여 참작해서 정하였다 하였다. 중조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김극계 등의 일은 헌부에 분부하여 정거에 의하여 정죄할 것인지 아니면 지만을 취초할 것인지의 당부를 결정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등이 율문을 상고하건대 감수자도의 조문은 아래와 구별이 되어 있어 이로써 장도에 관한 조문임을 알수 있으니 마땅히 감수자도한 자에게 통용하여야 합니다. 김극계 등의 일은 당시에 따진 것을 가지고 조율하도록 명하셨으니 이는 실로 정거에 의하여 정죄하는 뜻이며 똑같이 장제로 돌아가게 함으로 반드시 취초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도의 조문을 감수자도한 관리에게 시행할 수는 없으며 이미 대신과 확실히 논하여 정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근조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6일 시내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김극궤 등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물어서 취초하지 않으면 그 정상을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겸집이 윤헌보가 다른 사람을 추구하러 내려갔습니다만 이어서 이승원의 일에 관련된 사람을 추구하게 하고 김극궤의 일에 관련된 사람으로 말하면 우후 박원신 뿐인데 지금 서울에 있으므로 또한 추국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정조에서는 도총관은 삼공이 겸하고 부총관은 증경 참판 이상이 겸했습니다. 김경희는 사람 됨이 변변치 못하고 가벼우며 그 내력이 참사에 지나지 않으니 비록 전국의 공에 참여하였을지라도 본디 대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유계종은 비록 죄명이 있을지라도 나이가 젊어서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니 절도의 직임을 맡길 수 없거늘 하물며 평안도는 중진으로 사람을 시험할 땅이 아닌데이겠습니까? 하고 간호이 아뢰기를 조종조위에서 도총관 부총관을 둔 뜻은 외병을 맡을 뿐 아니라 금병도 맡게 한 것이며 그 입직을 반드시 이원으로 한 것은 좌우상을 나누어 뜻밖의 병고에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 직임이 중하다 하겠습니다. 김경희는 외람되고 용렬하며 또 내력도 없으므로 그 직임에 알맞지 않으니 빨리 갈아야 마땅합니다. 또 듣건대 대신이 아랜바에 따라 중국의 제도 대의로 조복 제복의 해마를 변경한다는데 이는 말단의 일입니다. 이제 급한 일이 많거늘 어찌 일을 버려두고 말단의 일을 일삼겠습니까? 폐조에서 기한을 정하고 당화를 만들어 신도록 명하여 그 폐가 적지 않았는데 당인이 쉬는 것을 보니 매우 닮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조복 제복을 어찌 반드시 당체를 본뜨겠습니까? 멈추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경희는 비록 참판을 지내지 않았으나 전에 또한 예의가 있었다. 유계종은 나이가 비록 젊더라도 위계가 이 품에 이르렀고 또 제명이 있고 허물도 없으니 절도를 맡기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김극계 이승원은 지만을 취초하여 만약 승복하지 않으면 다시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을 추국함이 마땅하다. 조복 제복은 나도 변경하고자 하지 않으나 정승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함으로 기한을 멀리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하였다. 중조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이승은 김극계는 만약 그 당자에게만 취초하고 만다면 그 범한 바가 매우 많아서 물어야 할 것이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부득이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을 다 추구하고 나서 취초해야 합니다. 김경희 유계정은 중임을 맡기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정은 박수문이 김경희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조정조에서 제정한 조복 제복이 올해의 주및 대전에 다 실려있으니 이를 만세에 행해야 하며 후사 자손이 되는 사람은 다만 준수해야 할 따름입니다. 뒤에 부경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또한 편의한 물건을 바치며 이것은 본받을 만합니다. 한다면 선왕의 제도가 날로 어지러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극교와 이성을 한 번도 취급하지 않고서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을 주문함이 옳겠는가? 다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정조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부재학 이세인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는 총명과 예지의 자질이 있으나 힘들여 다스리기를 꾀하는 정성이 없으시며 대신에게는 이윤, 부열, 주공, 소공의 명망이 있는데 나라만을 생각하고 집을 잇는 마음이 없어 밖으로는 매우 잘못되거나 매우 어지러운 정사가 많은 듯 없는 듯 하지만 안으로는 날로 달로 새망의 감을 방관하고 어지러워지기를 기다리는 조짐이 있으니 이는 신 등이 크게 근심하는 바입니다. 옛 임금들이 처음 즉위한 해서는 혁연이 큰일을 하려 하고 보필하는 신하도 다 크게 건백하는 것이 있어 당후 3대를 스스로 기약하지 않은 이가 없지만 오래 지나서는 소환에 젖어 모두가 게을러져서 직언이 날로 물려 터지고 정사는 날로 소원되어 나란 일이 날로 줄어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이미 고든 말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대간이 경계할 일을 권하면 예사로이 듣고 말이 조금이라도 뜻에 거슬리면 꾸중을 자주 내리고 경련에서는 강하는 바는 구두만을 취할 뿐이요 다스리는 도리를 상의하여 정한 적이 없어 하다 말다 하는 때가 있고 계속하여 마하지 않는 공이 없으신데이겠습니까? 비록 직언을 구하는 분부를 여러 번 내리시더라도 다 문식에서 나온 것이요 성심으로 도리를 구하는 간절함이 아니며 대신은 고든 길로 보도하지 못하여 모의할 즈음에는 흔히 구습을 지키는 구차한 말을 가지고 시비를 흐리게 하여 전하로 하여금 취사에 현혹되시게 하고 느릿하게 나란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상하가 흐릿하게 한때의 안락만을 취하니 심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신민이 회의하고 사기가 일어서 시세 따라 변천하여 구차하게 뜻을 맞추려는 마음만이 있고 격앙되어 분발하려는 생각이 없으므로 바람 따라 쓰러지듯이 날로 구제할 수 없게 되어 가니 통탄함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묘당의 대신이 전하께서 제변을 만나 수성하셔야 할 때를 당하여 하찮은 작은 패단을 주워 모아서 하늘의 제변을 그치게 하리하니 또한 무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스스로 힘써 쉬지 않으며 부지런히 애쓰고 매우 자책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깊은 궁궐을 편안히 여기지 말고 영방에 부지런하시며 총명을 스스로 믿지 말고 강론에 애쓰시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미워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따르시며 마음에 맞는 말을 기뻐하지 말고 의심 없이 물리치시며 대신에 사정을 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내치시며 관리의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죄주시어 온 나라가로 하여금 전하께서 큰일을 하려는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 자연히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지모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다하기를 원하고 민심은 기뻐하고 천도는 순하여 요기가 변하여 화기가 되고 재앙이 변하여 상세가 되어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성세가 당장에 올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소의 사연을 보니 상하에 병통되는 것을 직적하여 논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고 정직하다. 그러나 나의 일에는 말할 만한 것이 있겠거니와 대신에게 어찌 말할 만한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8일 계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둑제의 음복대에 사악을 하지 말라. 태백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연양의 일을 일체 멈추어서 하늘의 재변에 응하라 하였다. 둑제는 군중의 큰 기인 두개 지내는 제사이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8일 계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김극계, 이승원, 김경희, 유계종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해마를 일을 간온히 아뢰었는데도 이처럼 망설이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선왕의 제도는 준수해야 할 바이니 예법을 가벼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조가 유면을 다른 거울로 바꿔 제수하였는데 이는 별다른 뜻을 둔것 같지 않으나 면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런 사람을 조정에 쓰게 할수 없으니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고 정은 박스문도 해말과 유계종, 김경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충정실로 6권 중종 3년 9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우의정 유순정이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헌문관의 신등을 말하며 고등 길로 보도하지 못하고 모의할 점에는 흔히 구습을 지키는 구차한 말을 가지고 시비를 흐리게 한다 하였습니다. 많은 전하께서는 과실이 없으시거늘 신등이 무슨 논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의논하는 때에 각각 제 뜻을 가지고 의논하니 그 사이에 비록 잘못 생각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찌 시비를 허리게 하려고 해서 그러하겠습니까? 요 사이 별의 이변이 있으니 이는 반드시 음양이 고르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등이 섭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마음에 미안한 바이므로 전에 이미 사면을 청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으므로 장차 다시 사퇴하려 하였는데 이제 소위 사연이 또 이러하니 신등은 더욱이 백간의 어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피혐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 소위의 즉위한 처음에 이미 고든 말을 좋아하지 않아 대간이 경계를 권하며 예사롭게 듣고 말이 조금이라도 뜻에 거슬리면 꾸중을 여러 번 내리며 경연에서 강하는 것은 구두를 취할 뿐이요 다스리는 도리를 상의해서 정한 적이 없다 한 것이 있으나 내가 어찌 대간을 꾸짖은 일이 없다. 내가 아직 대간을 꾸짖은 일이 없다. 그러나 그 말한 바는 대개 나를 말하는 것이요 경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퇴하지 말라. 해말의 일은 오래 의주에 실려 있어. 행해진 지 이미 오래이니 내 뜻으로는 조정조의 일을 가벼이 변경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내가 대간의 말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니다 하자 회개하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소심하게 삼가시는 것을 보니 더할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신등이 삼공의 자리에 있어서 그만분의 일도 돕지 못하니 비록 남의 말이 없더라도 책임이 중하함을 마음에 미안하게 여겨 마땅한데 요사이 홍문관이 말하는 바가 이러하니 재직할 수 없습니다. 사면을 청합니다. 해마의 이런 신등이 그 누추함을 생각할 기한을 늦춰서 개정하기를 청하였으니 꼭 화제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조의가 매몰하기에 이르지 않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소가운데 말한 바는 다 경계를 권하는 사연이니 비염하지 말라. 해말의 일은 아랜바와 같다. 다만 조정조의 일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변경할 것이 없으니 마땅히 정결하게 하여 누추하게 이르지 않도록 함이 오를 것이다 하였다. 유순이 아뢰기를 신이 이 직임에 무릅쓰고 있은 지 이제 6년이 되어 이미 해조를 겪고 또 성명을 만났는데 하루도 마음에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이미 신을 논한 사람이 있었고 이제 중흥의 운수를 응하여 혼덕이 있는 사람이 많거늘 하필 이 늙은 신하라야만 하겠습니까? 신이 사면을 청하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닌데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더욱이 마음이 미안합니다. 사면을 청합니다. 하고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제덕이 없어 갑자기 상의 은총을 입어 외람되이 태정의 지위에 있으면 실로 미안한 바이니 사면을 청합니다. 또 신이 홍문관의 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신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의 진퇴를 어찌 가벼이 할수 있겠는가?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순정이 또두번 사퇴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충정실로 6권 중종 3년 9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장령 서지 정은 박수문이 유면 김극괴 이승은 김경희 유계종 등의 일을 아뢰고 서지가 또 아뢰기를 한승부 참군 한담이 김재함과 박수영이 집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잘못 판결하였으니 그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다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1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미시에 천둥하고 밤에 번개가 쳤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0일 을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유면 유계종
김경희, 김극규, 이승원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한담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유민, 유계종, 김경희의 일은 윤화하지 않는다. 김극계 등의 일은 헌부의 착오이다. 당시에 추구하여 조율하던 때에 와서 끝까지 추구하기를 청하지 않고서 지만을 취추하라고 공부한 뒤에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추구하기를 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저 조사로서 갖춰야 할 사람은 검부에 옮겨야 마땅하니 검부로 하여금 지만을 취추하고 조율하여 아뢰게 하라. 한담의 일은 잘못 판결한 것이 아니다. 대저 법사가 법의 공정을 유지하고서야 사람이 복종하여서 나란 일이 중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유계종 김경희 김극계 이승훈 한담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담 유계종 김경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마에 종기가 나서 오래도록 되어도 나지 않은 24일의 성절 망골례를 멈추라 하였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3일 무허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유계종 김경희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3일 무허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김극계 등이 승복하지 않으므로 형신을 개청하니 전교하기를 형신하지 말고 당시에 추구한 것으로 조율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4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승지 성창 희가 아뢰기를 전일 박원종이 아뢰임에 따라 평안도의 군졸은 부군으로 하여금 방수하게 하셨는데 황해도의 군졸도 평안도의 변지를 방수함으로 길이 멀어서 20일이 걸리기에 이르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평안도의 규례에 따라 또한 근변으로 하여금 방수하게 하여 오고 가기에 편하게 하소서. 또 금교 등 칠참의 조역 관군은 비록 윤차로 하더라도 오히려 견뎌낼 수 없는데 만약 영정한다면 반드시 지탱하지 못하여 도망이 흩어질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하삼도에서 주의를 짓고 들어가 사는 자를 그 역에 영정하고 조역관군은 예전대로 윤차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4일 김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계종 김경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4일 김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의논드리기를 황해도 탈미 곡은 도적을 잡는 요후의 처이니 수한 진군 전원을 옮겨 둔치하게 하고 도녀의 별시비 갑사 중에서 재략이 있고 남을 복종시킬 만한 사람 2인을 가려서 부방의 일을 도로주고 나누어 거느리고서 도적의 겁탈에 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수완진의 관방은 기뇨하지 않으니 도적이 그친 뒤에는 그대로 진군을 혁파하소서. 금교 등 칠참의 관군은 앞서 영정하였으나 요사에는 1년이 되면 서로 바꿈으로 교대하는 것이 잦아서 각 참의 모든 일이 허술할 뿐 아니라 온 도내의 군사가 서로 다 시달리는 형세이니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충실한 군사를 가려서 예전대로 영정하게 하되 다만 전에는 관군을 9호로 1호를 삼아서 그 수가 모자라 지탱하지 못하였으나 15호로 1호를 삼아 관군의 일을 돕게 하소서. 또 관군의 자손은 본디 양민이니 그 중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은 문무과와 생훈 진사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감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대간이 유계종 김경희를 절도사와 부총관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유순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비록 나이가 젊으나 무죄가 뛰어나며 또 평안도 방어의 요체를 압니다. 김경희는 비록 내력이 없으나 사람들이 천간하에 한번 언유를 맡아서 끼친 사랑이 있으므로 전조가 주의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상을 신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긴가미 아뢰기를 유계종은 뛰어난 재주가 있으므로 끝내버렸으나 안 되니 내지의 절도사로 서로 바꾸소서. 김경희는 그 사람들이 비록 청계하나 대간이 그 내력이 없음을 꺼림으로 금병을 맡을 수 없으니 가라도 무방합니다. 하고 성의 아니 아뢰기를 양계는 비록 본디 중요한 땅이며
이제는 더욱이 잘 조치해야 합니다. 유계종의 재주는 마침내 크게 써야 하겠으나 아직은 명망이 중한 사람을 보내어 서방을 진압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김경희는 사람들이 다 천간하다 하며 한번 언유를 맡아서 자못 정성이 있었고 또 공신으로서 위가 이쁨이니 비록 매력이 없을지라도 군병을 맡는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박근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비록 나이가 젊더라도 그 재주가 뛰어났으니 나이가 젊다여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김경희는 내력이 없으니 가라도 무방합니다. 하고 박안승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비록 나이가 젊으나 그 재주가 첫째가며 또 서방의 변사를 알므로 갈아서는 안 됩니다. 김경희의 사람됨은 신이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유계종은 나이가 비록 젊으나 대저 무사는 나이가 젊을 때그 재주를 쓰지 않으면 늙어서 쓸 데가 없습니다. 김경희는 다들 천간하다 하며 또 허물도 없습니다. 다 갈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김응기는 아뢰기를 유계종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으나 대가는 서방의 방출을 매우 중히 여기며 또 동시에 의망된 사람 중에 물망에 맞고도 계종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므로 대간이 험되게 여겨 다투는 것입니다. 김경희는 사람들이 다 천간하다고 하나 군병을 맡는 사람은 조종조에서 다 직질이 높은 대신을 가려서 하게 하였으니 그 직임을 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하고 유순정 홍경주는 같은 사연으로 아뢰기를 전에 사람을 쓴 뒤에 대간이 다툼이 회사를 죄주겠다고 분부하셨으므로 신등이 그 분부를 받고 마음을 써서 정하게 뽑았습니다. 유계종의 재주는 한때의 무사 중에 그에 미치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일찍이 위원 군수로 있어 서방의 일을 아주 잘 압니다. 김경희는 천간하기가 여윤철과 같고 한번 언유를 맡아서 이제까지도 끼친 사랑이 있어 그때의 관찰사인 송천이도 선치를 칭찬하였으므로 신들이 의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이 부족하게 여긴다면 가라도 무방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충조실의 6권 중종 3년 9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김경희 유계종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다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충조실의 6권 중종 3년 9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종친에게 시예하여 파릉, 령, 경등 사인을 뽑았다. 시예는 제예를 시험한 말. 충조실의 6권 중종 3년 9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변변치 못한 신이 중한 자리에 무릅서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에 사면을 청했으나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 하여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이미 3년을 넘겼습니다. 국가가 신에게 전국의 작은 공이 있다 하여 명하에 이 직임을 제수하게 하셨으니 공로에 보상한 것이 또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신이 지식이 없이 높은 자리에 외람되게 있어 오래도록 어진이의 진로를 막으니 마음이 참으로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대저 삼공의 직임은 곧 군덕을 보양하는 것이니 반드시 고금이 사변에 통하는 사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하루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이제 침을 맞고 뜸을 뜬지 겨우 7일이라 더 조리해야 하나 사면 청하기가 급해서 와서 아뢰니 바라건대 상의 은혜를 입어 빨리 중임에서 갈린다면 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어진이의 길도 트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경에게는 군덕이 있어 정성에 알맞거늘 3년을 어찌 오래라 하겠는가? 삼공의 자리는 가벼이 진퇴할 수 없다 하자 다시 아뢰기라. 성청을 여러 번 더럽히는 것은 참으로 황공한 바이나 신은 본디 무신이라 조금도 학력이 없으며 조종조에 비록 무신으로 정성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었으나 또한 1년을 지나지 않아 갈아서 그 훈로에 보답하였을 뿐이고 신처럼 오래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신 또한 역시 명시에 까닭 없이 물러나리 하겠습니까마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릅쓰고 3년을 있었던 것도 신의 마음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요사이 별의 재변이 섭리를 잘 해내지 못하여서 재변이 불렀다는 사람이 있으니 더욱이 미안합니다. 예로부터 공이 있더라도 권세 있는 자리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니 신의 직을 갈고 다만 부원군을 봉해주신다면 신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꾀하는 일에야 어찌 감히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공로로 생각하면 기간이 오래지 않으며 또 삼공의 일에 합당치 않을 것이 없으니 사퇴하지 말라.
요사이 영의정 의정이 와서 파직을 청하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게 여겨진다 하였다. 또 사퇴하였으나 윤화하지 않고 여섯 명의 수를 내리게 하였다. 침맞고 있는 게 무슨 수리야. 충족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간호니 아래이라. 충청도 황간 땅의 쌍림산은 중이 없어 무너져서 그 전지를 둔전 및 학전에 붙였는데 절도사 최한홍이 이반을 모수하여 자기의 전지로 만들어 가까운 데 사는 백성을 빌려주어 경작하게 하고 수확할 때는 군관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도지로서 이런 탐오한 일을 하였으니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아니 전각에 그 전지를 상고하게 하라 하고 또 정원에 전교하기로 만약 이미 둔전과 학전에 붙였다면 한웅이 절수하였을 리가 없으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그렇다. 춘조실록 6권 중종 3년 9월 2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최한웅의 일은 거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바로 한웅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 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